그런 한창이신 그런 현, 아, 한창이요 죄송합니다. 한창이에요. 그분들의 새로운 영혼을 잘 갈아주시고 계시고요. 자, 정말 1집 때는 정말 이관왕이 빨로 네. 오르면서 많은 팬들의 이제 또 기대를 안고 사랑도 받았는데 이번에 정말 컴백 대전이라고 일컬은 만큼 네, 네. 많은 분들의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네. 목표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도 이번에 이런 그 물밀려오는 그 7월 컴백 대전이 굉장히 핫하다고 들어서 이제 앨범 준비하던 과정에도 저희가 아 근데 저희 이때 하는 거 맞는 걸까요? 라고 회사에 이제 한두 마디씩 이렇게 했을 만큼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성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좋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한창이신 그런 현, 아, 한창이요 죄송합니다. 한창이에요. 현역에서 활발히 모두 활동하고 계신 멋진 죄송해요. 멋진 아이돌 분들과 함께 그냥 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오랜만에 그런 진짜 음악 방송의 그런 북적거림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임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걸 떠나서 BBG로서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가수분들과 이렇게 비교라기보다는 팬분들이 전 앨범과 이번 앨범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점이 너무 좋아졌고 이런 점이 이렇게 같이 함께 가줘서 너무 좋고 이런 뭔가 평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만의 그냥 BBG의 색깔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하는 그냥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 BBG적으로도 신경 쓴 부분이 궁금한데 엄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으로 연습을 하셨잖아요. 아, 네. 뭐 의상이나 스타일링에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오, 이번에 정말 뮤비를 보고 무대를 볼 때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스타일링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걸 또 신경 쓰셨나요, 이번에? 사실 많은 분들도 저희의 뭔가 이런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BBG 활동하면서 한 명 한 명 조금 더 자기 색깔에 더 잘 맞게 이렇게 스태프분들도 꾸며주시고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함께 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밥밥때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갈아 넣어야 할까 하다가 이렇게 또 좋은 노래가 나오고 이런 또 새로운 계절이 되니까 또 새로운 영혼이 생긴다 하면서 그분들의 새로운 영혼을 잘 갈아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히 그거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도 항상 네. 그런 의견을 되게 적극적으로 항상 이렇게 주고받아서 뭔가 더욱더 찰떡인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의상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제 헤어도 그렇지만 메이크업도 지금 헤어 맞춰가지고 엄지 씨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은하 언니는 저는 네일을 받았고요. 네. 좀 TMI인데 네. 저희는 매번 활동 때 이렇게 날마다 네일을 팁을 붙이거든요. 네. 그 올리브 제로에서 네. 파는 매니저님을 네. 박스채로 갖다 팁으로 네. 그래서 가지고 다녀주셔서 야.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있는 네. 스타일링입니다. 이게 또 이런 TMI가 또 네. 있었네요. 너무 네. 감사드려요. 네. 알겠습니다.